제가 샤넬 포털에서 본 연예인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냥 딱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오바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고 저 세상 사람이 내려오는 저 세상 미감. 상어로는 이분도 뱀사? 약간 백사를 연상케 해요. 코가 상당히 높은 영국의 백사의 푸딩 먹고 있는 백사의 인상이 상당히 좋은 백사의 이분의 실물이 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피부는 이분은 강흰우요. 젖소가 바로 짠 우유의 색 1절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유색. 낭농엄니가 이목구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목구비가 얼굴에 정말 간신히 들어가 있는 느낌? 피난민이 기차에 탄 느낌처럼 이목구비가 정말 빡빡한 느낌이고 너무 빡빡해서 이목구비끼리 땀이 나는 느낌의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이목구비의 느낌이 그리고 특이한 게 다 뾰족한데 눈매가 상당히 동그란 느낌만 줘서 눈만 보고 있으면 마르티즈의 눈 눈이 상당히 크고 정말 이쁩니다. 예. 이분이야말로 정말 얼굴의 절반 이상이 코가 차지한 하지 않나. 두상도 우리나라 두상처럼은 절대 보이지가 않고 영국이나 사람 같다는 느낌이 많이 느껴졌고 이분이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러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어우 이미 났나? 역시 외국 사람들은 얼굴이 진짜 하얀 거가 착각을 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화면상 상당히 차갑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깜짝 놀랐었고 생각보다 잘 웃어주시고 실물이 훨씬 더 그런 인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던 분이고 키는 추정으로 180 중반 정도의 비율은 뭐 모델이라 뭐 말할 것도 없죠. 화면상 마른 이미지인데 실제로 보면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남자치곤 또 드물게 직각없게 입을 살찌고 벌크업 하신 게 정말 신의 한 수이지 않았나. 말랐을 때 봤을 때는 별로인 느낌인데 이분이 살이 찌고 벌크업을 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남자인 제가 봐도 상당히 좋아 보였던 모습이고 그리고 이분을 딱 보면은 정말 화려한 신색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여자분들이 또 액세서리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분이랑 다니면 남친이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않나. 우리 같은 남자는 그냥 걸리적거리잖아요. 이분은 이제 근접, 중거리, 먼거리 다 좋았던 분이고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얼굴 너무 매니아 스타일? 우리나라 여성들이 교회 오빠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무서워할 것 같은 뱀파이어 오빠 같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점이면은 단점일 수 있고 주변에 이런 얼굴이 본 적이 있나. 원어민 플러스 저는 이런 스타일에 이런 아우라를 느낀 분은 저는 하얀 피부도 못 봤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백인 분들보다는 제가 지금 말한 피부 하얀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백인보다 더 하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어민 여자 교사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여성 피부가 하얗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의 외모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남자는 연예인 빼고는 70년대 외모랑 몸매가 머물러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022년의 그 느낌? 그러니까 남녀 커플을 보면은 얼굴의 개 차이가 더 커 보이는 분들이 요새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제 남자들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술 파 마시고 길바닥에서 헛소리하고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얼굴한데 피지컬한데 고운 피부한데 아마 이분이 지나가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줄행랑을 치지 않을까. 어? 저승사자 아니야? 나 잡아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상당히 저세상 외모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아 모델이라는 거를 이런 사람이 하는 거구나. 예, 정말 신비스럽고 사치스러운 느낌이 필모가 없는데 이분이 뱀파이어 역 같은 그런 역을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나왔던 위대한 개츠비 같은 역할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수혁을 본 한주르기는 진짜 한국인?